K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김보어,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활이 날 따라 향상됨에 따라 주거 조건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집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는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 월세방을 얻기 시작했고 지금은 또 발전해서 전세방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월세, 전세 문제들을 둘러싸고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동포들이 방을 얻는 데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한국에 나와 일하자면 급선무가 주거 문제이다 보니 급하게 방을 구하면서 문제들이 생긴 것 같더군요. 한 친구는 건대 입구역 부근에서 반 지하방을 전세 3,500만으로 살았는데요. 그 친구가 워낙 깔끔해서 처음 들어가면서 자비로 벽지를 새로 바르고 바닥도 새로 깔았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그 전세를 1,000만 원 올리더래요. 뭐 벽지랑 바닥이랑 바꾼 건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네요. 듣고 보니 그건 너무 했잖아요. 글쎄요, 그 어떡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1,000만 원을 더 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후로 2년이 지나니까 또 1,000만 원을 올리더래요. 따지려고 하자 싫으면 뭐 계약이 됐으니 나가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할 수 없어 또 1,000만 원을 더 냈다고 하대요. 이렇게 그 집에서 5년 살고 2014년에 방을 빼려고 하니까 주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빼주지 않아서 끝내 3개월 만에야 전세금을 다 돌려받았대요. 참 악덕 주인을 만났네요. 네, 그런 주인들이 많더라고요. 전세방을 구할 때 여러모로 똑똑히 알아보고 계약을 맺어야 하겠네요. 네, 그렇죠. 문제는 방금 말한 그 친구의 아내분이 불법 체류라는 걸 그 주인이 알고 있었대요. 그랬대요? 네, 주인이 그 약점을 쥐고 신고 안 하는 것만도 대단한 줄 알라는 그런 식이더라나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집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죠. 네, 불법 체류라는 말이 나오니 겁이 난 거지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겠군요. 네, 그래요. 저의 이웃에 혼자 사는 한 분은 대문에 붙여놓은 새빵 있다는 광고를 보고서 집주인과 계약 맺고 2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20만 원인 방을 얻어서 2년 지냈어요. 그런데 계약한 2년 후 또 동생네가 와서 같이 살다 보니 단칸방이 불편해서 다른 두 칸짜리 방을 얻어서 동생네를 따라 같이 이사 나갔대요. 네. 이때 집주인이 하는 말이 이사 나가기 3개월 전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방세는 내야 한다고 하더래요. 네, 그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똑똑히 써 넣어야 해요. 가사 도우미 일을 해서 주말에만 집에 오는 그였지만 할 수 없이 돈 낼 바 하고는 계속 그 집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이불짐을 들고 다시 들어왔답니다. 네. 그런데 정작 3개월 지나니 집주인은 또 보증금 다 쓸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더래요. 쌍방이 싸우다가 나중엔 새 세입자가 낮으면 방을 비우라고 했답니다. 네. 그런데 7개월이 되도록 새 세입자가 나서지 않아서 200만 원 보증금을 몽땅 방세로 나가고 말았답니다. 예, 듣고 보니 그 동포분이 주인집 분과 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그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계약했다가 낭패본 사례인데요. 방 구할 때 절대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네, 또 어떤 분은 그 보일러 때문에 낭패본 사례도 있답니다. 여름에 방을 얻어놓았는데 겨울에 돼가지고 보일러를 켜니까 방이 덥지 않더래요. 검사를 해보니까 딱히 어디 고장인지 몰라서 방바닥을 다 뜯어가지고 샀다 나니까 이틀이나 그 집안 물건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며
찬방에서 지내는 난동을 벌였대요. 네. 한 집에서는 1층 전세방 얻었는데요. 처음 볼 때는 새로 도배한 방이 깨끗하니까 얻었는데요. 며칠 살아보니 2층에서 물이 자주 흘러내렸대요. 그래서 대화를 놓고 받아도 천정은 얼룩이 지서 보기 매우 흉했대요. 네. 주인이 고쳐준다 하면서도 질질 끄는 바람에 그 동포는 2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로 지냈대요. 그러니 방은 누기가 차고 곰팡이가 끼고 쾌쾌한 냄새까지 났답니다. 네, 참 기가 찼겠어요. 가까스로 기한이 다 되어 나가려 하자 주인이 또 전세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지 않아 새 세입자 났을 때까지 그런 집에서 반년이나 살았대요. 네. 방을 얻을 때 세심하게 살펴보고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김포에 사는 고향 언니분이 있는데요. 전세방을 구해가지고 1년 남짓 살았는데 부득불 나오게 됐대요. 원인은 그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빚을 갚지 못해서 잠적해 버렸다나요? 그래서 그 집이 빚 대신 담보로 넘어갔대요. 참 어이없네요. 네. 다행히 그 언니분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지역구청에 가서 거소 변경과 함께 전세 계약 등록을 해놓았대요. 네, 참 현명하게 처사했네요. 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 구청에다 미리 전세 계약 확정 일자를 해놓은 세입자들은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만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것도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예. 세입자 여러 명이 되는데 그 언니분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도 2년 남짓 걸렸다네요. 네, 그랬대요. TV에서 보니까 한 사람은 전세방 싸게 맡았다고 좋아했는데요. 월세방 얻은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값을 받아 챙기고 잠적했다는가요? 그래서 전세방 구할 때는 집주인이 신원 확보를 꼭 하시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집이 그 주인의 소유가 맞는지 아닌지 그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6년 전 처음 전세방 얻을 때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기 당할까 봐 먼저 집주인이 용자가 있는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네. 계약한 다음에는 거주지의 등기소를 찾아가서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확정 일자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거 참 편하게 됐네요. 그 집주인이 신원 확인을 확실히 잘 하셨어요, 언니가. 네. 월세방, 전세방 구할 때 피해본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한민족음악동호회의 김옥희 씨의 노래 수은 등을 들으시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소원
되지 않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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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불 깜빡이는 잃어버린